영월은 어린 나이에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관종의 애틋한 역사가 있으며 본관과 서강을 주변으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자연의 감동이 넘치는 곳이다. 천연기념물 제543호이며 신선을 기다리는 바위라고 명명된 아주 독특한 바위인 요소남이 있다. 영월군 무릉동읍면 무릉리 구청 강변에 자리잡은 요소남 돌개구멍이다. 면적은 그리 넓지는 않지만 곳곳에 자연의 신비가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그야말로 독특하면서도 신기한 돌개구멍들이 가득하여 그저 바라보기만 하여도 마음이 설레인다. 요소남 돌개구멍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하식 기원 구멍들이 하강 안반 하상 위에 폭넓게 발달되어 있어 하천의 윤회와 유수에 의한 하식 작용 등을 밝힐 가치가 아주 크며 여러 개의 돌개구멍이 복합적으로 발달된 지형 자체가 가지는 경관도 우수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요소남 돌개구멍, 즉 코토홀은 속이 깊고 둥근 항아리 구멍이라는 의미로 하천에 의해 운반되던 자갈들이 오목한 하상의 기반암에 들어가 유수의 소용돌이와 함께 회전하면서 기반암을 마모시켜 발달하는 지형이라 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돌개구멍은 보통 하천의 상류지역에서 빠른 유속과 큰 에너지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우묵하게 패어 웅덩이가 된 와지에 자갈이나 모래와 같은 퇴적 물질이 들어가 와덕류에 의해서 반복적인 회전운동을 통해 코트홀 내벽을 침식시켜 점차 코트홀이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코트홀은 지속해서 내벽 및 하부 침식이 일어나 커다란 항아리 모양으로 기바람을 파게 되며 주로 사암이나 화강암과 같은 등질성이 단단한 암석에서 잘 발달하며 형태로는 원형이나 타원형이 다수를 이룬다. 자연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요소남은 영월 주청 강변 약 200m에 펼쳐져 있는 요소남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비로움 그 자체이다. 온 바위들에는 움푹움푹 패여있는 돌개구멍들. 인공적으로 저런 돌개구멍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오직 세월 속에서 비바람과 물, 그리고 모래와 자갈 등으로만 이런 걸작을 만들어냈다니 그야말로 자연의 신비는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